키위 주스라는 거예요. 깻잎 키위 주스라고요? 어허, 깻잎과 키위라 참 낯선 조화인데요. 죄송한데요. 다들 제가 깻잎하고 키위를 우유에 갈아 먹는다 그러면은 이상한 표정을 지으세요. 그게 뭐냐고. 근데 의외로 깻잎하고 키위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요. 깻잎 5장, 키위 1개, 그리고 우유 4분의 1컵을 넣고 갈아주면 끝. 깻잎과 키위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몸속 염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. 이렇게 깻잎 키위 주스 완성이요. 그럼 조금만 한번 맛 좀 보세요. 어떠세요? 오, 생각보다 맛있는데 진짜? 괜찮죠? 네. 맛있는 항산화 폭탄 주스, 여러분도 드셔보세요. 염증 질환 극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식습관에 신경을 썼다는 그녀.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매 끼니 식단을 차릴 때는 뭔가 하나씩의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. 건강을 위해서. 이것이 그녀가 평소 챙겨 먹는다는 식재료들. 여기에 그녀의 식습관 비결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. 전에 제가 건강 프로 MC 한 적이 있었거든요. K본부에서. 그때 전문가분이 말씀하시는데 탁구공만큼씩 고기를 먹으래요. 그래서 저도 한, 이거 지금 목살인데 한 두 점, 세 점? 세 점 정도 먹으면 저한테 딱 맞는 것 같고, 그러면 이제 고기에 동물성 단백질과 뭐 두부나 이런 거에 있어서 식물성 단백질 같이 섭취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. 매 끼니 두부를 꼭 챙겨 먹는다는 그녀는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, 그리고 채소를 충분히 먹어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, 베타카로틴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일명 항염증 식사법을 실천 중입니다. 사람들하고 같이 SNS 소통하고 주로 저는 음식, 간식이나 밥 먹은 것 같은 거 올리거든요. 한 끼를 먹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챙겨 먹는 건강한 식습관의 소유자. 자기야, 밥 먹자. 우린 채소를 먹어야 되잖아. 고기.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량 먹는 것 또한 그녀의 건강한 식습관이라고. 이거 아삭이 고추도 먹어봐, 자기야. 알았어. 비타민C가 많잖아. 일단 가족들 건강은 꼭 챙기고요. 특히 저도 이제 뭐 중년으로 넘어가다 보니 아내가 챙겨주는 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또 뭐 아내가 워낙 건강 유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하기만 해도 저는 그냥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.